검사 준이 아이씨죠? 어쩌면 허블 텐션의 미스터리에 단서가 될지도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가 하필이면 좀 공허한 보이드 주변에 있었다면, 보이드는 사방으로 물질을 빼앗기는 중력이 비교적 약한 영역이죠. 그러면 국부적으로 이 지역 안에서는 실제 우주 팽창보다 더 빠르게 은하가 멀어지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효과를 모두 제거해 주어야 실제 우주의 팽창률을 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천문학자들은 은하들의 움직임으로 잴 우주의 팽창률이 우주 전역의 온도로 추정한 팽창률보다 더 빠르게 나오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가 보이드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일지 모른다. 보이드에 있어서 주변의 은하들이 실제보다 더 빠르게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착각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정말 보이드 때문인 건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우리가 최근까지 정밀하게 우주의 지도를 그려봐도 보이드가 물론 있긴 하지만 그 거대 보이드만 가지고는 이 차이를 모두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중에 하나이고요.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드도 한 가지의 가능성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보이드라고 하는 우주 거품 벽은 단순하게 그냥 물질들이 중력에 이끌려서 모이는 그때 발생되는 어떤 밀도 차이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인 거고요. 더 큰 규모로 가면 되게 흥미로운 흔적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만약에 우주를 채우고 있는 은하들이 랜덤하게 분포되면 우주에 살고 있는 은하 두 개를 위로 올라서 걔네들이 어느 정도 거리 떨어지는지 통계를 좀 내본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서로 인접한 은하들은 되게 많을 거고요. 거리가 더 먼 은하까지를 고려하면 그 개수는 확 줄어들 겁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생각해보시면 거리가 가까운 인접한 두 은하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을 거고요. 훨씬 거리가 먼 두 은하를 뽑을 가능성은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그런데 실제 우주에 살고 있는 은하들을 가지고 요 통계를 내보면